안녕하세요. 3D 운영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0년 만에 순환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비로 순환도로를 목적지로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환도로 어딘지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실 텐데요. 내비 눌러서, 지금 메뉴 중에 제가 순환도로라고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여기가 순환도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내비 경로 찍혔죠? 좋았어. 오랜만에, 진짜 100년 만에, 순환도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간다. 잠깐만, 스포일러 켜고, 스포일러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소리 한칸 올리고, 여러분 핸드폰은 소리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제 겁니다. 자, 이쪽에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순환도로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보거든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만들고 영상 몇번 찍고 안 갔거든요. 자, 그래도 내비에 순환도로는 찍히니까 잘 쫓아가는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어야 돼, 우회전. 자, 오랜만에, 순환도로 가면서 오랜만에 또이 차를 타고 가네요. 왜 이렇게 꺾어지는 데가 많어? 좋아. 방향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 저기서 우회전입니다. 내비가 있으니까 편하긴 진짜 편하네요, 여러분. 내비 없을 때는 여기 찾아오려면 일단 좀 헷갈리거든요. 진짜 이쪽으로 가면은 순환도로가 나올 것인지, 오! 맞아! 여기 순환도로 가는 길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좋았어. 여기서부터 제가 순환도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얼마만이야? 막 길에 잡초 막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지? 순환도로. 야, 여기. 여러분, 여기 작업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여기 입구. 야, 진짜 오랜만이다. 저기 속도 빠르게 가면은 저기서 점프하다가 부딪혔었는데 옛날에 해볼까요? 맞아, 이렇게 저렇게 됐었어요. 아, 여기가 아무런 NPC 차들도 없으니까는 진짜 뭔가 좀비 도시 같아. 좀비들만 살아서 움직이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길이? 오! 그러고 보니까는 길바닥이 다 갈라졌어. 진짜 좀비 도시 아니야? 갑자기 어디선가 좀비들이 막 뛰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슈퍼카를 타고 재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좋았어. 이거 부딪히면 안 돼! 뽕! 70km 이상 다니면 안 된다고 딱 7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한 200km 다니다가 바로 속도를 줄여주는 저거. 자,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고봐, 70km 이상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한 200km로 가져볼게요. 이거 봐요. 오! 뭐야? 잠깐만, 내가 뭘본 거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얘도 70이야. 뒤에서 보면, 분명해. 자, 순환도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워 말어! 아무도 안 가는데. 나도 안 오는데, 여기를. 지워 말어!
오, 70km 역시. 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내비 켜고 순환도로 와봤는데요. 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70km 이거 막아주는 것만 있어가지고 완전히 가로막혀요, 이거 진짜. 이거 봐요. 계속 70km를 안 지키고 빨리 달리니까는 아유 저를 업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영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